2021년도 4월 2일, 자, 국민기업 관성에서, 한명한 명씩, 이제 수익률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. 지난, 뭐, 1년 가까이, 회원들이 수익을 올리지 않았죠. 자, 유튜브 채널,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, 제가 어제도 여기에다가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.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저 새끼는 날마다 사기친단 말이야. 매일 올리는 수익률이 320%, 359%, 뭐 900%, 289%, 359%, 432% 이런데 회원들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단한 명도 수익률을 올리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내 추천주를 너희들은 절대 이제 추천을 내가 단한 종목도 안 하겠다.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. 그게 카페 회원들이 좀 비상이 걸렸어요. 비상이 걸려서, 그게 나야, 수익률입니다. 자, 가까운 친구한테 이제 저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. 어저께인가 문자가 왔어요. 100%를 두 종목인가 먹었는데, 한달 만에 아주 운빨이 제대로 난 거죠. 그래서 한달 만에 두 종목을 100% 정도 수익을 낸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이 아직까지 수익이 덜 나서 100% 수익 난 거는 끊고 나머지 몇 종목은 몇 프로에서 수익을 끊었으면 좋겠냐 이러고서 문자가 왔길래 제가 좀 화가 났어요.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난 이제 더 이상 추천주 같은 거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수익률도 올리지도 않고. 아마 이 그게 나야 친구인 것 같아요. 보니까 그 친구가 추천받고 두 종목 수익 받다고 좋아하는데 수익 인증을 해달라고 해서 올립니다. 나머지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. 자, 94%, 97%, 96%, 95%. 39%, 39%, 38%, 40%. 자, 그리고 4.2%. 역시 스승님은 대박입니다. 자, 늦게 올려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. 이렇게 수익률을 올렸어요. 진작 올리지, 진작. 왜 사람 열받게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추천주 안 올린다 그러니까.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임을 못 받는 거야, 나한테. 아, 또, 이거 또, 방송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, 보는 나도, 솔직히 짜증나요. 날마다 앉아가지고, 뭐, 400%, 500%, 600% 수익 난다라고 하는데, 어떻게 회원들이 도와주지를 않냐고. 아, 참, 답답합니다, 답답해. 날마다 사기꾼 소리 나 듣고 앉아가지고. 에이, 기분도 별론데. 에이, 더 이상 녹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